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수 집사 또 권사로 택해 되셔서 교육을 시작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피택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피택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택을 여러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 이번 교육 잘 받으시고 또 피택 되셔서 지금까지 몇 개씩 해보셨지만 앞으로 더 귀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한 분 한 분 좀 소감을 좀 쭉 들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감은 과제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일정을 안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정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안수집사 권사 피택 교육 일정이 오늘부터 두 달 반 동안 7월 말까지 5월, 6월, 7월 세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22일 오늘 국과 다음 주에 구약 개론을 1, 2 하고요. 6월 5일, 12일에 신약 개론 1, 2를 하고요. 또 19일, 26일에는 교회사를 1, 2주간 역시 하게 됩니다. 7월 3일과 17일에는 헌법을 1, 2 하게 될 텐데 7월 10일에는 제가 단기 선교 일정으로 뉴저지를 떠나 있게 됩니다. 아쉽지만 이날은 휴강을 하고요. 그리고 24일, 31일에 목회 비전과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8월 9일 이때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오클랜드에서 창립 기념 주일 예배 겸 창립 기념 예배 겸 임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수료 조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다 이수하시고 여기 있는 과제물을 모두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만 수료가 되고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만 피택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몇 분이 지금 피치 못할 일정으로 뭐 출장 가 계시고 한국 가 계시고 여러분 중에서도 또 뭐 비즈니스나 다른 일로 불가피하게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강의 내용을 다 영상으로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석하신 분들은 그 결석하신 주간의 강의를 홈페이지에서 플레이하셔서 보시고 보심으로써 교육에 참여한 것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컴퓨터에 손만 대도 누가 보시는지 다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신통력을 쓰지 않고 여러분에게 리포트가 나갈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 양식 게시판에 보면 이미 리포트가 올라가 있는데요. 강의를 보신 날짜, 성함, 뭐 기타 간단한 정보 그리고 강의에 대한 요약 리포트 페이지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신 걸 제출하시면 출석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편하실까요? 보시고 리포트 제출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 와서 출석 체크하시면 끝나는 걸 리포트를 내시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아마 보는 자세도 더 어려워요. 리포트 쓰는 것하고 그냥 듣는 것하고 여기 오셔서 들으시는 것은 뭐 점검할 수가 없지만 리포트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고스란히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결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불가피하게 결석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만 그 리포트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제출하실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 미리 하실 필요 없고 강의 전이나 후에 김소명 목사님에게 전체 과제를 리포트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석을 안 하시고 리포트를 안 내시고 혹은 과제를 안 내시면 끝까지 쫓아서 전화드립니다. 김성근 목사님의 전화를 밤낮 없이 받으시게 되시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 숙제를 빼먹을 수 없다. 마음에 먹으시고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육 일정을 안내 드렸는데요. 그 오른쪽에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 한번 보시죠. 신앙 고백과 간증문, 구약 순서 암송, 구역 모임 기도문, 환우 기도문, 신약 순서 암송, 5분 메시지 작성, 그리고 사형리 암송, 또 영접 기도문 작성, 임직 소감문, 이렇게 각 주마다 과제물이 있는데요. 오늘 오시면서 신앙 고백과 간증문을 쏘신 분은 김성명 부사님에게 주시면 되고요. 만약 못하셨으면 다음 주에 두 주 거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출석과 과제물이 다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 명세서를 모두 작성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김성명 목사님에게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역시 홈페이지 양식 게시판에서 신상 명세서를 다운받으셔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순서 암송 말씀이세요? 순서는 예, 신약 순서, 구약 순서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적어서 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 와서 직접 암송하시는 거죠. 암송은 적어 내는 게 아닙니까? 제가 무작위로 시킵니다. 예. 그래서 암송을 못 하시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예. 암송 숙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미리 좀 열심히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사형리 암송은 그 전주에 사형리 자료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암송해 오시면 되고요. 예, 영접 기도문 작성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이 작성해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환우 기도문, 구역 모임 기도문은 여러분의 구역을 인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시작한다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를 여러분이 방문했다 혹은 구역에 환우가 있다 할 때 그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뭐 빽빽하게 한 페이지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레벨이 한 4분의 1 정도만 하셔도 한 3분 안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5분 메시지. 예, 아, 5분 메시지는 그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이 5분 메시지를 전한다 가정을 하시고 그 메시지를 정리해 오시면 되겠는데 제가 본문을 그 전주에 미리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보시고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묵상해서 5분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이것을 준비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써와야죠. 예, 써와야죠. 페이퍼에 쓰고 싶은데요. 레너지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하시면 손으로 쓰셔도 그렇고 워드를 치시면 프론트 10으로 해서 3분의 한 5, 절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채우셔도 5분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셔요? 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본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되지 안 되지 모르니까. 네. 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약 개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 동안 구약 개론을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강의하고 질문을 받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반에는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흔히 통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구약 전체의 시간의 역사를 한 번에
통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쭉 살펴본다고 해서 통시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걸 같은 기간대에 있는, 같은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그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을 공시적 접근, 이렇게 부르죠. 쭉 수직으로 부르는 것은, 보는 것은 통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그 지리, 역사, 환경,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에 관한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구약의 메시지가 꼭 무슨 수수께끼처럼 들리고 무슨 신비한 그 마술 문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마술책 해석하듯이 해석을 해온 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배들의 과오를 좀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이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좀 건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중동 혹은 근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애굽, 이집트가 있는 이곳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시작하는 점이겠죠. 그리고 여기 시리아 북쪽, 여기가 터키거든요. 여기서부터 저 위쪽으로 저 유럽이 이어지죠. 터키, 그리스, 발칸반도 해서 쭉 올라가면 뭐 저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나오는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 터키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러시아가 나오고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이 남동쪽 길이 가면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죠. 오늘날 흔히 아랍 세계라고 부르는 그 아랍의 어머니 아라비아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 쿠웨이트만 있고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인도가 나오죠. 여기는 이라크, 이란이 있고 인도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한국, 코리아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 지역 중동 혹은 근동이라고 부르는 곳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뭐가 비옥하고 뭐가 초승달인가? 지금 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땅이 척박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 가나안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흔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쫓아내려 이렇게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이어지는 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 대단히 비옥했다고 해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땅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사막화가 되어서 그 비옥함에 대한 그 말이 표현이 좀 실감이 안 나는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이 갈릴리하고 사해의 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 사해의 수위를 다시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지금도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은 몇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옥했다는 것이죠. 이 물론 그 비옥함이라는 것은 이 근처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이런 뜻인데 뭐 지금도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강 유역이니까 상대적으로 비옥하지만 이 팔레스틴까지 이렇게 초승달 강 모양으로 비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바로 가나안이라고 여기 쓰여있는 이 지중해와 면한 이 땅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팔레스틴이라고도 부르고 팔레스틴은 후에 로마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전에는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가나안은 이 지역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의 이름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여기 정착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라고도 부르다가 나중에 로마가 정복한
후에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골치를 썩이니까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머는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그 원주민 부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여러 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암몬, 모압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아들이자 손주들이자 그렇게 되죠. 예, 모압과 암몬이 이게 둘 다 그 롯이 그 술에 취해서 소돔에서 탈출한 후에 딸 둘과 관계에서 생긴 자손이고, 북쪽으로는 아람족이 있습니다. 혹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같은 지역 같은 부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쪽 남쪽으로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하갈에게서 낳은 아니다. 에서가 아니죠. 야곱의 그 큰아들이 에서잖아요. 예,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도 에서도 다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시대는 이두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의 남쪽 지방, 이 지방이 에돔이죠. 메대와 바사, 여기 동쪽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유역에서 발전했고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쿠웨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바사 제국이 발전했는데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갈대아라고도 부르고 뭐 이집트, 애굽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어디쯤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를 항상 쫓아가면서 읽으시다 보면 대단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이 이 성경의 중심지라면 그 남쪽으로 이집트, 또 남동쪽으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또 여기 바벨론, 이라크,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여기 북쪽에 메대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 바사 제국이 있는데 나중에 통합되죠. 여기가 오늘날의 페르시아,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이건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 북쪽의 아라라산, 이것은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도착한 곳이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 메섹, 로도, 그레데, 이것은 터키인데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의 줄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발칸반도가 있죠.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의 그 그리스 도시들이 있는 곳이고요. 신약 성경은 여기서 주로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요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발전한 문명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수메르라는 그 문명이 있는데 이제 여러 인류 초창기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고요. 그 수메르 문명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 터키 혹은 여기 아르메니아 요 지방 근처에서 많이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그 지형의 그 형태와 유사한 곳을 여기서 후보지로 몇 군데 찾아서 그 소개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문명의 천등이라는 책 저도 우리 집에 있는데요. 이거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예, 이 지역이 에덴의 후보 지역 중에 하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구약의 지리적인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구약의 이해에 앞서서 그 구약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구약 책이 모두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0. 그래서 우리 39, 27. 이렇게 외우죠. 두 개 더 하면 66권.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39, 27, 66. 자, 39권의 구약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분류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딱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개는 바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여기는 뭐 체험서라고 했는데, 그냥 뭐 체험서라고 해도 되고, 그냥 시가서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역사서가 한 묶음, 한 구름이 있고요. 시가서가 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한 구름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구약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쉽죠. 이 중에서 시가서부터 보는 것이 숫자가 적으니까. 자, 시가서는 흔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섯 개의 책을 묶어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시, 노래가, 시면서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 역사적인 그 배경을 그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주로 노래예요. 노래. 문학인 것이죠. 문학.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뭐 역사적인 뭐 정보를 찾아내거나 하진 않죠. 그런 정서, 정취를 담은 책이 이 시가서입니다. 이 각 책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다섯 권을 시가서로 중간에, 한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역사서, 뒤에 있는 예언서를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역사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여기 언뜻 보아선 16권이 나오죠. 이 죄송합니다. 17권이네요. 17권이 나오죠. 이 역사서는 크게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 역사서 안에 또 역사서가 있죠. 혹은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참 성경의 다섯 권의 책,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원래 발음으로 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읽으면 정말 토라져요. 레위기 읽다 보면 막 토라지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죠? 레위기가 왜 이름이 레위기인지 말씀드렸죠? 읽다 보면 나한테 위기가 온다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갔는데 레위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창출애굽기 인심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다섯 권의 책은 율법서라고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해요. 왜냐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죽었더라 이렇게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대 사람이 쓴 게 맞아요. 맞지만 모세가 구전한 것은 후대 사람이 써도 원저자를 우리는 모세로 보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있어도 모세의 입으로 통해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역사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모세오경을 떼놓고 나면 남은 것은 다 뭐냐? 전부 역사서입니다. 전부 역사서. 자, 이 역사서는 정말 알기 쉬운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신경 써서 읽다 보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네. 모세오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레위기는 광야에서 받은 그 제사의 방법, 율법이고요. 민수기는 그 이제 광야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받았다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었다가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그 다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스토리. 그게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입성기, 그 다음에 사사기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막 살기 시작해요. 그때는 누가 이 민족을 다스렸느냐? 열두 부족의 부족장 내지는 히어로 영웅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족들을 전체 열두 부족 느슨한 열두 부족 연합체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혹은 판관, 혹은 재판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기는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은 뭘 한 사람이냐면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조정해주는 재판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판관 혹은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민족을 다스린 이야기 혹은 위기에서 구해낸 이야기들을 묶어놓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삶이죠. 근데 룻기는 뭐냐?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로서 룻이라는 여인과 관련된 라이프 스토리,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까지 포함해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왜 굳이 들어오냐? 이것은 그 룻이 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 왕조의 조상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왕족의 계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족의 조상이 되는 이런 그 영적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룻기가 중요한 것이죠. 역시 같은 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고 나서 사사들이 쭉 다스리다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무엘이 죽으면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이제 사사는 없어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왕, 킹이 등장하죠. 최초의 킹이 사울이죠. 신약의 그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과 사울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끝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책은 뭐가 되겠어요? 열왕기하.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열왕, 그 딱 10명이다 이 말이 아니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로보암으로부터 이제 무슨 로보암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왕국이 분열되죠. 그 이야기가 쭉 들어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이 열왕기 하는 뭘로 끝나냐면 그 왕국이라는 건 뭐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국사도 흥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시대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기술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불러다가 그 사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건을 반대로 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머니가 옛날에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사고를 봤는데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택시 운전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는데 저기 저 사건도 심정적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한테 정서적으로 공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그 교통사고로 고생을 하신 어머니가 있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정적으로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관점이 이게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스크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빨간색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찾아내는 기에 혈안이 됩니까? 세상이 다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잡아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시대의 역사인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봐요. 특별히 이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종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어떤 사건들은 역대 상하에서 아주 슬쩍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것을 역대 상하에서 되게 길게 막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 상하의 저자가 볼 때 그 사건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니까. 어쨌든 역대 상하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똑같이 끝나죠. 여기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망하고 이 역사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로 보죠. 왜? 남왕국이 망하면서 그 민족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그래서 그걸 바벨론 뉴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의 사건들을 다루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으로 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1차로 잡혀간 포로의 그 유수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그 고레스, 이사야서에 있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아니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왜 페르시아가 등장하지? 그 사이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서 종으로 있는데 보니까 지배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져버리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 제국이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달리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히 유화적인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철권 통치를 했다면 아예 대항을 못하도록 다 지도층을 싹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지도층을 잡아가냐? 지도층을 놔두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부자들, 지도층, 배운 사람들을 싹을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의 그 중하층 계급에 종사하도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은 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중간층 관리로 쓰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옛날에 중국도 다 마찬가지였고, 제국을 이루면 항상 최고위층은 그 지배층이, 지배한 민족이 자리하고, 그 밑에 중간층을 현지 식민지의 지배층들을 끌어와서 거기서 씁니다. 그건 지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끌고 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이 광대한 제국을 도저히 중앙에서 철권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곧 바사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만 해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냥 니네 민족의 종교와 풍습과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해줄게. 이게 유화정책이에요. 뭐 문화정책이라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비교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다 가도 좋다 라고 이게 포그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의 포그램이죠. 그 포그램 때문에 이제 4차에 걸쳐서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라, 느헤미야이죠. 에스라는 그 학사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자고 학자, 교수쯤 되고요.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궁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현지의 총독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총독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죠. 정치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라는 외삼촌과 함께 이 돌아온 여자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소위 그 왕후의 자리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기황후가 뭐
드라마 제목이 기화무인가요? 기화무 맞아요? 예, 기화무라는 드라마가 그 한번 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이제 막 몽골에 잡혀간다 그랬죠? 원나라에 잡혀가서 원나라에서 황제의 와이프까지로 올라간 여종으로 잡혀갔다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병자호란테 잡혀간 여자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뭐 혹시 틀렸더라도 돌아가서 여기까지 말하십시오. 그것처럼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황제까지 올라간 이야기.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해내는 유명한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황제한테 확 들어가가지고 우리 민족 살려내시오 내 쓴건 아니고 하여튼 그 스토리 쭉 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개와 함께 민족이 다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해서 불인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에스더서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서는 끝나고 이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선지서라는 게 등장합니다. 선지서는 자 역사서와 뭐가 다르냐면 역사는 말 그대로 사건, 팩트를 기록한 사건이라면 이 선지서는 그 사건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해석 내지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이야기고 역사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왜 망했는가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아니 하나님 민족이 왜 망했는가 하는 why를 설명한 책이 선지서입니다. How가 역사서고 어떻게 망했지? 왜 망했지?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룩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내신 거룩한 민족이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그게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왜 망했지? 어떻게 망했지? 망한 과정을 소개한 게 역사서예요. 왜 망했지? 망한 이유를 설명한 게 선지서예요. 이러니까 구약이 끝나죠. 이제 집에 가십시오. 구약 다 하신 거예요. 자, 왜 망했는가를 이제 선지자들이 쭉 예언하는데 이것을 흔히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다섯 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권, 셋, 열두 권 해서 5, 12 혹은 5, 9, 3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선지자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책이 길다 짧다 아닙니다. 다섯 권은 좀 길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읽다가 시험 들어요. 역사서는 스토리가 쫓아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선지서는 계속 막 저주 뭐 에돔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유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읽다가 머리 아프고 시험 들고 길다. 그래서 대자예요. 소자는 짧다. 예, 그러니까 대소하면 크다 작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돼. 길다 짧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는 모두 포로기 전 혹은 직후를 다루고 있는 선지서고요. 이사야 한 사람, 예레미야와 에가는 같은 사람이죠. 에스겔, 다니엘 또 각각 모두 네 사람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가, 미가, 나훔, 하박, 스바냐 이렇게 아홉 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 한 선지서자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다가 망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 그러다가 망해. 왕이 그 따위로 정치하면 망해. 귀족들이 그 따위로 백성들 착취하고 하나님 법 무시하고 망해. 망해. 워닝하는 게 이 포로 이전 책이에요. 그럼 포로 이후 책은 뭐예요? 커봐 망했잖아. 그 얘기예요. 내가 망했다고 그랬지. 커봐 망했잖아.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전이든 이후든 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망한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절망한 너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서 대든 소든 뭐 포로기 전이든 모든 결론은 마찬가지. 예,
이 소망의 선포가 서지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소망이 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시죠. 그 무슨 때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과 아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러가지고 네가 기다리던 그냥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이 선지서를 읽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Expectation. 뭐가? 이 우리를 이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오늘 보고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그리고 막 몰려드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격이 안 되는 부족한 종일 뿐이고 그 사람은 이제 뒤에 오실 텐데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너희에게 뭘로 주실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하고 너희들이 망했잖아. 왜 망했는지 내가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나는 게 이 선지서 전체를 이제 꿰뚫는 결론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17권의 선지서를 이렇게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읽으실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뭡니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라기. 기다리다 말라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라기. 말라기가 끝난 게 기원전 한 400년쯤 돼요. 그래서 이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원년에 예수님은 뭐 기원전 한 4년쯤 탄생하신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계산하고 있지만 이 기원의 계산을 중세 10세기쯤에 그 어느 수도사가 했는데 정확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오차가 좀 몇 년 생겼어요. 그래서 원년에 주님이 탄생한 걸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은 이 달력을 짰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은 그게 한 4년 정도 혹은 6년 정도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공백이 한 400년쯤 있어요. 이 400년의 역사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중간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400년 지나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내려보시면 전부 뭐 일러스대 뭐 그러면서 구약을 주고 기념하세요. 누구 말을? 다이 선지자들 말을. 소경이 눈뜨고 뭐 누가 뭐하고 뭐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렇게 계속 구약을 인용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가 왜 이렇게 필요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 어떤 상태에 삽니까?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긴 했으나 여전히 식민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됐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막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가 등장했죠. 페르시아 망하게 하고 누가 또 통치합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리스한테 지배를 받죠. 그리고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또 로마가 지배를 하죠. 계속 세계 최강 제국들이 돌아가면서 이 팔레스틴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나라 그 식민지의 삶이 고달팠겠어요. 우리 36년 식민지에 있었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우리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몇 년이요 이게? 거의 7, 8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 잃고 사는 서러움이 이 민족들 가슴에 켜켜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 같은. 다윗이 무한 사람인데요. 전쟁 영웅이거든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 민중들의 일반적인 그 메시아 이해였어요. 그래서 신약에 그러한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아 이해가 여러 경우 충돌하고 서로 상충하는 장면, 그들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신약이 또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이 아주 간단하죠. 구약은 딱 세 개뿐이에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다섯 번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끝! 이제 진짜 여러분 집에 가셔도 되지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그 시간의 흐름을 그 기준으로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은 여러분 필요하신 이 자료들을 그 자료 양식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도움이 되도록. 좀 전에 보신 것은 성경 책의 순서대로 그 책을 분류해 본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간대별로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일부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이 창조되던 시대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전반부가 하죠. 11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압, 요셉이 다 뭐 무슨 사람이에요? 부족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하죠. 레위기, 신명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서 내지는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어요. 이게 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는 그 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모세시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가 이 수,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거기에 정착할 때부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이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가 사사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시작되는 게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이야기를 뭐가 다룬다고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같은 시대를 역대상하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왕정시대가 끝나면 포로시대가 시작되죠. 포로시대에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는 역사서만 쭉 여러분에게 훑어드렸습니다. 그죠? 예, 녹색이 역사서인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가릴 것 같은데 녹색의 역사서만 소개해드렸는데 그 역사서의 각 시대에 시가서를 한번 대입해보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책을 쓴 게 다윗이기 때문에 흔히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에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 내지는 솔로몬 시대와 그 직후 시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솔로몬에다 갖다 붙이면 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한 권이 남죠. 욥기, 욥의 시대는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뭐 근거는 없지만 그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들, 그러니까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그 창세기 후반부의 족장 시대의 욥도 또 한 사람의 족장에 의해 족장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색 다섯 권의 시가서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역사서, 시가서, 그럼 이제 선지서만 남았잖아요. 선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 구분으로 보자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요 책들은 모두 왕정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시대의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러다가 망한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시대에 쓰인 책이 학개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 이 책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거봐 망했잖아. 그 이야기예요. 내 말대로 망했잖아. 말 안 듣다가. 이렇게 해서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의 각각 선지서를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창조시대의 창세기 전반부의 주제는 인류와 민족의 각 민족의 구원, 기원이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그때 주요 주제는 창조, 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후반부의 족장시대의 주제는 국민 만들기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전체 인류의 기원이라면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을 각각 다루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국민 만들기. 그 다음에 이 모세시대의 출애굽기 민수기 시대에는 이 주제가 뭐냐면 법 만들기예요. 법 만들기. 레위기 신명기가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율법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율법 설명, 율법 선포, 율법 설명. 그래서 그걸 법 만들기라는 주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한 게 십계명, 성막에 관한 각종 규례들, 또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많이 심판으로 죽죠. 자,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마, 룻기. 이때는 뭐 만들기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땅 만들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만들어요. 이 세 가지 국민, 법, 땅은 뭐의 3요소입니까? 국가 혹은 나라의 3요소잖아요. 한 나라라는 실체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드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바로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일각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땅.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분열, 타락, 심판. 분열은 남북으로의 분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타락하죠. 차례대로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이어서 망하죠.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 이야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의 이야기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선지서의 해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로시대에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 망한 나라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나를 민족 지도자들이 깨닫고 반성하고 소위 말하는 그 개혁이 시작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뭐 종교운동을 일으키진 않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쉽게 말하면 신앙회복운동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회복운동이 실체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 재건, 이스라엘 성전 재건. 아,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이 일으킨 종교 회복 운동, 종교 신앙 개혁 운동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 우상 섬기느라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섬기냐? 율법을 지키자! 에스라가 율법 준수운동, 율법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 성전 회복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회복.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종교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400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에 가장 지배적인 두 개의 종교 그 분파가 있죠. 하나가 사두개파, 하나가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뭐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업으로 삼고 그 성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종교적 분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에 목숨 거는 사람? 율법. 율법의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이때부터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왜 망했냐?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돌아가? 에스라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파가 뭐 에스라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나중에 저 성전 재건도 하거든요. 그거는 뭘 어디로 흐름이 이어집니까? 바로
사두개파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출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한참 300년 후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영성 회복 운동을 주도하는 두위의 흐름이 여기 성전과 율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면 성전, 성벽, 믿음 이 믿음은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재건한다. 다시 재건한다. 왜 망했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잖아. 성전을 더럽혀서 그렇잖아. 그러면 성전 깨끗이 다시 세우고서 깨끗이 제사하자. 율법 다시 지키자.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리스 왕국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때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출현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에 성공한 다음에 정치권에 진출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계급을 장악하면서 성전의 정치권에 진출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당이 사두개파예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하시딘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와 목숨 걸고 싸우면 정치 권력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지 니네는 왜 그런데 뭐 정신파냐 이런 소위 좀 반성적인 야당 쪽에 선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 흐름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료에 뭐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시 헷갈려져요. 근데 하나도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아 여기서 앞에서 설명이 없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만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이걸 새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인데 뭐 집에 가서 저희가 이거 다섯 개 다 양식 그 자료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뭐 저작권 없는 거니까 마음대로 보세요. 웹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딱 50분 제가 했네요. 50분 한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자, 뭐 갈 길이 뭔데 벌써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질문 좀 받고 답변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여러분 이 퇴근하시고 오셔서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딱 한 시간 반 안에 모든 걸 끝내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하면 한 시간 반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가? 예, 하여튼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언어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아, 그걸 설명 안 드렸군요.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어. 이걸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죠. 오늘날은 그 고대 히브리어가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아요. 고대 히브리어는 이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기론 이 시간에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각기은, 니은, 리을처럼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서 발음을 한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써놓고 이걸 사람들이 가나다로 읽을 수도 있고 가노라, 가노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고노, 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구전으로 요 단어는 가나디로 발음한다라고 서로 그냥 약속하고 이렇게 읽어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일단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예,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 뭐 고대 왕은 다 마찬가지예요. 글은 지배계층의 최첨단 그 인포메이션, 우리로 치자면 무슨 나사 그 연구소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첨단 그 정보 정도로 통치에 아주 유용한 그 독점적인 정보였어요. 그 말은 지배계층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문맹이에요. 99.9% 문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그걸 쓸 수 있다? 왕족들과 그 왕족들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는 소수의 그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들만 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집트에도 다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서기관들은 옛날에는 다 대를 이었어요. 왕도 대를 이었듯이 서기관들도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가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자음만 가지고 써놓고도 그걸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구전으로 전승에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 고대 히브리어가 사어가 돼서 사라지고 아람어가 이 중동 지역의 지배적인 언어가 됩니다. 아람어는 아까 보신 시리아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베드로 12사도 사람들은 다 무슨 언어를 썼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분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죄패를 세 개 언어로 쓰잖아요. 라틴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는 지배계층인 로마인들의 언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로마 이전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인들의 언어고, 이미 헬라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300년 동안 로마가 정복해도 언어는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경제 언어는 헬라어예요. 일상 언어는 헬라어예요. 지배 언어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방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인데, 이게 나중에 시오니즘 운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을 건국할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죠? 같은 해에 이스라엘에서도 나라가 건국됩니다. 몇 년 만에 2600년쯤 만에 그건 보면 이게 민족이 대단한 거죠. 2600년이 지나면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남아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나라가 건국되고 전 세계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제가 기억력이 하도 안 좋아서 그 학자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그 사람이 건국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고대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냅니다. 고대 히브리어 저 문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자기들은 그때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기운님 디귿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 우리는 우, 아 이렇게 쓰지만 그 유대인들은 점을 찍습니다. 점 하나, 둘, 셋. 셋을 밑에 찍냐, 위에 찍냐, 옆에 찍냐, 중간에 찍냐에 따라서 이게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체계를 만들어서 고대 히브리어 자음 체계를 갖다 붙여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에 당연히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가지고 와서 결합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옛날에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요즘 어떤 성경책은 야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그냥 여호와의 여, 히읗, 아 이 자음만 있었는데 그 밑에 모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학자들이 아 이거 아마 여였을 거야, 호였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로 불러서 썼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해보고는 그것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원래 발음에 가까운 게 야훼다 해서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책 요즘 나오는 책에 보면 여호와라고 적힌 게 야훼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게 모음을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인 거죠. 집사님 질문은 아까 좋은 질문 하셨죠. 이건 구약 시대에는 전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광고 한두 가지 그러면 드릴게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카톡 메시지 받으셨어요? 네. 피텍 대신 안수집사 권사 후보 여러분들의 성함을 다 집어넣는데 몇몇 분들의 전화 셀폰 넘버가 저한테 없어요.
이유익 집사님, 오남선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박종임 집사님, 이문세 집사님 안 보이시는데, 예, 방금 불러드린 분들은 마치고 가실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셀프 넘버를 좀 알려주고 가시고요. 그럼 제가 카톡을 설치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주요 내용들, 또 앞으로 공지 드릴 내용들, 세 달 동안 우리가 주고받을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올릴 테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까톡까톡 할 때 이렇게 너무 성가시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우리가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은 질문은 여기다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냥 개인 카톡이나 뭐 텍스트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과제는 김소명 목사님한테 안 되시면 나가시면서 다 내고 가시고 출석 체크는 이미 다 됐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뒤에서 다 체크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당연히 시험 봐요. 예,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볼까요, 말까요? 말아요? 예. 숙제를 여러분이 성실하게 보시면 시험을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 빨리 끝내주는 선생님이죠. 15, 14분쯤 남아서 빨리 끝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